안녕하세요. 옷매 파마상의과 복고 수술의 달인, 복고 재수술의 달인 황교석입니다. 일반 코는 재수술하면 나아지지만 복고 재수술은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다라는 환자가 매우 많아서요. 원장님, 복고 재수술 꼭 해야 하는 사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그 복고는 해도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다 포기하는 게 복고 재수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복고 재수술을 하면서 다른 병원의 기존의 지금까지 수술 방법은 복고 재수술을 하면서 코 안에다 뭘 자꾸 집어넣어요. 그렇더라도 커가지고 그냥 커서 문제인 코에다 뭘 자꾸 집어넣으니까 코가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지죠? 자, 이 사진 봐보세요. 코 안에서 지금 꺼낸 건데, 코 안에서 이만큼씩 코끝에서 콧등에서 이렇게 많은 걸 꺼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집어넣은 거예요? 저 많은 걸 집어넣으니 코가 커지죠. 그래서 복고 재수술의 기본 원칙은 코 안에 뭐를 넣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존에 넣었던 모든 보형물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선 작아질 수 있죠. 그 들어간 양만큼 빼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줄여주는 복고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고 재수술의 원칙은, 제일 원칙은 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존에 넣었던 걸다 빼내준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끝을 작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코끝을 작게 만드는 수술 방법이 뭐죠? 다이아몬드 코끝 교정술이라고 해서 코끝 연골을 이렇게 작게 모아주는 수술을 하시면 코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거하기, 그 다음에 코끝 연골을 모아서 작게 만들기. 그리고 또 다른 원인, 혹시 덜된 부분이 있으면 콧날개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살이 이렇게 살덩어리가 있으면 살을 잘라내주는 외부절개,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복코 재수술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복코는 원래 살이 크고 많고 잘 만들어지는 코예요. 그래서 재수술하고는 코 안에 흉살이 많이 생깁니다. 흔히 떡살이라고 하는 게 잔뜩 생겨요. 이분 코 봐보세요. 지금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 하면 할수록 코가 점점 커져서 완전히 왕 방울토마토만 해졌어요. 이렇게 커졌거든요. 실제 재수술을 해보니까 코끝 안에 흉살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흉살들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해줬습니다. 완전 작아졌죠. 지금 이 사진이 그 코끝에서 제거된 조직들입니다. 안에 만들어진 흉살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고 재수술은 코 안에 넣은 거를 다 빼내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코끝을 모아주지만, 특히 코 안에 흉살들이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흉살들도 모두 다 제거를 해줘야 된다. 원장님, 저기 수술 아파 하신 분도 혹시 복고이십니까? 아, 이분은 복코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워낙 많은 수술을 하면서 코끝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아래로 쳐져 내려왔었어요. 그 지지대 넣었던 게 휘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복코뿐만 아니라 처진 코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복코 재수술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복코 재수술의 원칙은 뭐다? 우선 집어넣었던 걸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져 있는 코끝 연골, 벌어져 있는 코끝 연골을 모아줘서 코끝 자체를 작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흉살이 많이 생기는, 코 안에 흉조직이 잔뜩 생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흉조직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다만 흉조직을 제거하다 보면 코끝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끝 피부가 괴사하거나 죽거나 오히려 꺼지고 뒤틀리는 이러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 제거를 할 때는 경험이 많은 저희 병원처럼 재수술이나 제거술을 많이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온몸 파모상의학과 황교석이었습니다.